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반가운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28살 때 중등부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우리 친구였던 우리 제자가, 저도 그때는 총각이었고 갓 결혼했을 때 그때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33살이 되었어요. 33살이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요. 미국의 탈보 신학교라고 LA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굉장히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탈보 대학 안에 바이올라 신학교가 있는데, 미국에 좀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죠. 거기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인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바인 베델교회라고요. 김한요 목사님이라고. 미국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한인들이 몇 만인지 아세요? 우리 호주에 한국인들 몇 명 살죠? 제가 알고 있기로 시드니 한 15만 되나요? 브리즈번 얼마 되나요? 15만 좀 많이 잡았는데 13만, 12만 정도 되고 브리즈번 몇만 정도 되죠? 와, 미국은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한인들 250만. 250만. 그러니까 뭐 큰 교회들이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바인 베델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고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 한인들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실 건데, 이민 1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안 가르쳤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한국어를 모르고 이 친구들이 영어만 했는데, 이게 실패로 드러났대요. 실패로 드러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영어, 한국어, 바일랭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들이 거의 다 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근데 낀 세대들,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한국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교회 다니는데 외국 교회에서 문화가 다르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질문을 했어요. 제자니까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아, 너희 교회는 설교 어떻게 하냐니까, 좀 처음 들었어요. 한국어로 목사님 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통역기도 써보고 뭐 통역도 해보고 뭐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금 서툴지만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렇게 영어를 쓰고 할 겁니다. 목사님 발음도 좀 구린데 왜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잘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 센텐스 다 영어로 하기는 제가 어렵고요. 어렵고,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우리 한국어를 전혀 모르진 않으니까 좀 따로 오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좀 유명한 책이죠. The Boy Who Lost His Face.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어 번역되었던 것은요,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책을 필독서 정도의 중요한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또래 집단들, 여러분 친구 집단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 아이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 또래 집단이 자꾸 나쁜 짓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이 또래 집단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예. 저에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좀 케어가 좀 부족했었죠, 시간적으로. 그때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들하고 갔는데, 걔네들이 훔쳤어요. 뭘 훔쳐요. 예. 저도 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잡혀서 뒤지도록 맞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 삭제돼야 되는데.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예, 이런 이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결국에 이 또래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팔로우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얘네들과 조인하지 못할까? 그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책인 거죠.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 사람을 하고 싶습니다. The story of Moses in Egypt. 모세 또한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나보다 더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자리를 중요하게 잡고 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모세 live in royal place as the son of Egyptian priest from a young age. But he eventually realized he was not Egyptian and experienced identity crisis. 모세 역시도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이거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다. 그 말은 이제 왕자죠. 왕자죠. 왕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거절하는, 나는 이것보다 이집션의 글로리보다 I reject the glory of Egyptian, 애굽의 영광보다 I glory of heaven, 하늘의 영광을 찾겠다고는 자기의 선택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confusion, 혼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우리 장년부들 1.5세들도 있는데 2세들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 2세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 혼돈에 빠져있는 지금 시대예요. 제가 좀 너무 이제 선정적인 내용도 있고 좀 가격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최근에 어떤 기독교 단체, 좋은 단체에서 검증된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포츠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의 개막식,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술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게이 문화, 그리고 동성애 문화, 돈 문화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집단 섹스. 남자 한 명과 여자 둘이, 여자 두 명과 어쨌든 그까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돼버렸어요. 왜곡을 시킨 거죠. 영상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뉴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신규 감소 현상 못지않게 서울에서도 교회 감소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빈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전이나 식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음식점 높은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입니다. 이곳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츠 셰퍼드 루터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1840년대에 지어진 뉴욕의 성공회 성찬교회의 쓰임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예배 공간은 나이트클럽으로, 시장으로, 지금은 여러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며 일부 교회는 음식점이나 상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종교단체 통계협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연합을 기록해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가 최대 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존하는 개신교 교회의 20%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부인이 급감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교인 감소는 이미 9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미국민은 1990년대 70%가 넘었지만 지금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들고 제2의 용도를 찾아 나서게 되고 교회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사업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종교화에 따른 교인 감소, 교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무종교 인구는 63%, 이 가운데 40%가 과거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개신교인의 이탈률이 49%로 가장 큽니다. 미국 기수부는 전체 교회 및 다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 및 구축화한 거거든요. 오래된 중요한 교회 및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구도심에 있는 경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 교회들 쪽에 보면 신앙 결속도랄까요? 생동감은 뜻이 약간 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셨죠? 복음의 생동력,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요, 없어지게 돼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인지 통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인가? 나는 그 교인인가 처치 멤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늘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하시대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듣는데 대형 교회는 어느 정도 가요. 소형 교회는 그래도 나가는 게 없으니까 어느 교회 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중형 교회예요. 중형 교회 막무는 넘어지는 거예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막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는 이런 것들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저는 위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혼돈에 빠진 이 세상, 가치관의 혼돈, 질서의 혼돈, 생명의 혼돈에 빠져있는 이 세상입니다. The world we live in today can be described in one word, chaos, 혼돈이에요. 창세기 때 보면 여러분, 창세기 in the beginning, Genesis에 보면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light, 비칠 때 혼돈이 order, cosmos, 질서가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1세대, 1.5세대, 2세대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에도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힘들 때 진짜가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 누군가 이렇게 교제하고 청년들 교제할 텐데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in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same experience 같이 겪어봐야 돼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걸 겪을 때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도 좋고 매일 충만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본문에 오면요,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쓴 책입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바울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티네이저들은 영어로 우리 장년부들이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에 줄을, 사도가 된 사도라는 것에 줄을, 성도에게라고 하는 것에 줄을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 오늘 1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 아포슬. 사도가 뭐예요? 사도라는 것은요, one who is sent,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요, 이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내 삶이 너무나 지금 막막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평범할 땐 잘 몰라요. 정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인생 전체가 흔들릴 때는요, 휘청휘청해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요, I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고 시험치고 직장 다니고 경험할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깨어지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깨어지는 시련의 아픔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여러분 이거를 믿었던 거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아포슬에 담겨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이를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 내 뜻,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It's not my will, my way, my timing, but God's will, the God's way, the God's timing. 내 방법, 내 인생의 어떤 의도, 내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는 lay down,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인생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또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냈다. 오늘 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by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감당할 일을 주셨다, 이거를 그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 삶이 꼬이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 있다를 믿는 거죠. Even the midst of a difficulty, when life feels tangled, the things don't go as planned, but God attended to accomplish through us.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 요셉이 국무총리로 올라가요. 이집트의 제2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요. 노예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써서 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할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게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방법을 썼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죽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방법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죠. 사랑으로 교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something,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부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남성들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특별히 골드코스트 와서요, 저는 시드니에서 알다시피 8년을 사역했어요. 골드코스트에서 한 6년, 7년 지나가는데요, 제일 처음에 골드코스트 왔을 때 느꼈던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느슨한 지역이었어요. 확 다가왔어요. 시드니는 좀 살기가 더 퍽퍽하거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부여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골드코스트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 바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컴플레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똑같고요. 우리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식, 그리고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과 The place you stand,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를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